황민경 잘 보냈고요. 직접 때립니다. 나이스 공기입니다. 아, 리듬 좋아요. 네. 스파이크 들어쳤는데요. 바운드가 됐습니다. 반격 기회 엘리자베스 중요할 겁니다. 리시브 정확합니다. 이다영 다시 줍니다. 황현주 맞고 나갔습니다. 성공. 오른쪽 크리스티나 유 블럭이 잘 되고 있어요. 이다영 따라가면서 백토스 오른쪽. 있습니다. 자, 공격으로 뚫을까요? 수비가 막을까요? 다시 줍니다. 계속 다른 루트로 돌려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의 경기를 위해서라도 꼭 살리고 가야 되는 엘리자베스 선수죠. 그렇습니다. 애들 먹고 있습니다. 다시 현대건설 이다영 낮았는데요. 커버가 위하면서 조금 더 상대를 생각하다 보니까 더 안 네. 맞는 걸 수도 있거든요. 아, 랠리가 돼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마무리할까요? 엘리자베스! 김연견, 이다영, 개인 시간차, 양효진. 어려울 때는 양효진. 짧게 떨어졌고요. 왼쪽입니다. 황민경. 네. 네. 황민경 시작을 했는데 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흥국생명이 알찬 플레이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맞기 때문에 좀 아쉬운데요. 중앙 속공. 나이스 콤비죠. 네, 김세영. 길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번에는 예. 의도적으로 멀리서 달려오면서 굉장히 짧게 1대1로 앞서가면서 출발합니다. 뽑아줍니다. 황현주. 네. 황현주 선수의 김채현 선수인데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중앙 속공에 양효진. 에이킥을 앞면서 높이만 맞는다면 김세영 선수나 양효진 선수의 그러니까요. 크리스티나의 서브. 백 에이킥. 네. 리시브가 됐을 때는 높은 공보다는 크게 화려하게 잘 해놓고 이재영 일단 보냈습니다. 다시 준비. 중앙 후위 공격. 이한비 선수의 수비도 굉장히 좋고요. 예. 뭐 리시브는 다소 흔들린다 하더라도 수비에서 잘 지켜주고 있고 양지연의 서브 잘 건넸고요. 중앙 다시 뜹니다. 네. 아, 엘리자베스의 백어택 길이 네. 네. 이전과 다른 것이 좀 타이밍이 들어오다가 걸림없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면서 득점으로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회입니다. 엘리자베스 스파이크. 다시 보냈습니다. 황현주. 네, 네. 터치아웃이에요. 아, 두 번째도 걸렸습니다. 세 번째 또 갑니다. 황현주 스파이크. 네. 네. 마지막에는 직선 쪽으로 쳐내기를 시도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로서는 블로커 정시영도 경기해야죠. 뒤쪽, 네, 중앙 수비로 잡았습니다. 엘리자베스 반격. 이다영 선수가 될 수 있는 한 지금처럼 뛰어가서 좀 안전한 자세로 올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타임아웃. 다른 선수들 신장이 크지 않은 선수들이 블로킹 할 때는 절대적으로 자, 여기서 걸렸습니다. 다시 준비. 이지영 두 번째 갑니다. 블로킹. 아, 네. 하게 좋아하는 모습인데 네. 그동안 많이 당했거든요. 그렇죠. 아, 이다영 하나 갚아줍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스코어 차이를 감안할 때 길게 보냈습니다. 다시 준비. 황현주 네, 블록아웃입니다. 중앙 김채영 황민경 그렇습니다. 뭐 개수는 많지 않지만요. 네. 성공률은 높습니다. 중앙으로 파고드는 황민경입니다. 황현주 직선 쪽에 이한비가 지키고 있고요. 양효진입니다. 네. 안 와도 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다영 센터거든요. 예, 어떻게 합니다. 크리스티나의 서브. 자, 김연결 리시브 정확합니다. 왼쪽 엘리자베스 공격. 네, 네. 남지연의 서브. 네. 황현주
각 좋아요. 네. 이건 뭐 치를 다 네. 잡아주고 있어요. 올라갑니다. 황현주 안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갔을 때 뭐 완브로킬 때는 대가 뭐 두 명일 때는 직선이었는데 오늘 예. 두 명이 엘리자베스 황현주 쪽으로 꽂힙니다. 네.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공격을 빠르게 잘라먹는 공격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이한비 공격 쫓아왔습니다. 이다영 양유진에게 뚫었습니다. 정시영 빠르게 줍니다. 홍민경 자 조성아 던져 올렸고 아 흥국생명 기회입니다. 크리스티나 김현견의 연결 안경 황현주입니다. 자 현대건설은 여기서 수익이 박아야죠. 황현주 네. 이재영 황현주입니다. 네. 네. 그렇죠. 이렇게 무리 없을 때는 괜찮... 아, 미끄러지면서 받았습니다. 황현주의 공격! 자, 붙었어요. 돌려놓습니다. 아~ 절묘합니다. 네. 이다영. 잘하는 이다영 세터고 그렇죠. 토스 타점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하지만 뒤쪽으로 강하지 않게 코스만 노렸습니다. 현주 네 성공이에요. 3세트 현대건설입니다. 왼쪽 이다영 준비 황현주 페인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다영 선수의 수비 좋았고요. 예. 김현견 황현주입니다. 네. 네. 와 뒤쪽 수비 좋아요. 김현견 다시 반격. 네, 엘리자베스 네. 수비 이한비 스파이크 수비 좋아요. 김현경 그리고 백어타 꽂힙니다. 네. 공격까지 퍼펙트합니다. 네. 김혜란 부럽지 않은 김현경의 네. 명품 수비가 나왔습니다. 아 순발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때렸습니다. 황민경 잘 보냈고요. 직접 때립니다. 나이스 공비입니다. 아 리듬 좋아요. 토폼으로 블로킹을 속였죠. 아, 이건 뭐 정석이네요. 네. 그리고 스파이크. 아 김현견 잘 버티네요. 엘리자베스의 공격 쳐냅니다. 잘 밀어줍니다. 중앙 속공 양효진. 그렇죠. 지금처럼 정확하게 맞고요. 예. 어려운 상황에서는 굳이 체력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길게 밀었어요. 다시 중앙 엘리자베스 나갔습니다. 네. 아 동점이에요. 이한비 따라갔고요. 중앙입니다. 여기서 들어왔어요. 네. 아 중요한 잘 받고 올라갑니다. 황현주 예. 황현주 선수가 폼을 완벽하게 대각적으로 틀 수 있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 네 슈퍼디그 그리고 반격 아 이걸 또 황민경이 버텨주네요. 엘리자베스의 아, 하이볼 네, 성공! 해주네요. 정말 중요한 랠리였거든요. 네. 여기서 네. 황민경 선수의 좋은 디그가 있었고요. 아 저렇게 키 큰 선수는 영의 서브. 올라갑니다. 황현주 짧게! 아, 예. 사실 이런 플레이는 한 경기에 하나 정도면 됐고요. 네. 하나가 나왔습니다. 공윤희 다시 준비. 강타 생명 찬스볼 또 낮아요. 자 정확도가 조금씩 떨어집니다. 여기서 밀어넣기 성공입니다. 공격 준비는 늦었고요. 다시 현대건설 기회입니다. 네. 이다영 오셨나봐요. 자 이 상황에서 중요한 상황에 공격수들에게 좀 집중되어 있는 수 왔어요. 스파이커. 아 김현경 리베로 잘해주네요. 그리고 반격입니다. 자 끝낼 수 있는 찬스입니다. 찬스볼 누가 끝낼까요? 스파이커 끝났습니다. 현대건설 연패 탈출 3점을 가져